바나나는 자연스러운 단맛으로 남녀노소 많은 사람들이 즐겨 먹는 간식입니다. 하지만 1980년대까지만 해도 수입이 자유롭지 않아서 바나나는 매우 귀한 과일 중에 하나였는데요. 바나나의 특유의 향과 달콤한 과육은 그냥 먹어도 맛있고 우유와 갈아 먹어도 좋고 다양한 음식과 함께 조합해 먹어도 잘 어울립니다. 이러한 자연의 단맛은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안성맞춤인데요. 더불어 껍질을 벗기기만 하면 언제 어디서나 즉시 즐길 수 있고 휴대성이 좋아 현대 생활에 딱 맞는 간식이기도 합니다. 바나나는 또한 포만감이 높고 칼로리도 낮기 때문에 다이어트 과일로 인기입니다. 바나나 한 개 칼로리는 크기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110칼로리 정도로 밥 3분의 1 공기 정도입니다. 편의점에 파는 가공식품인 달콤한 과자나 아이스크림 대부분이 500칼로리가 훌쩍 넘는 것에 비해 바나나는 다이어트 간식으로 매우 좋고 야식으로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바나나는 영양소가 풍부해 성장기 아이들에게도 좋지만 중년층에게는 매일 바나나 한 개를 섭취하는 것이 더욱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바나나는 그 달콤한 맛만큼 효능 또한 다양합니다. 바나나는 처음에는 녹색이었다가 익으면서 노란색으로 변하며 완숙되었을 땐 갈색 반점이 생기게 됩니다. 놀랍게도 바나나는 숙성 정도에 따라 건강 효과가 다르다고 합니다. 오늘은 바나나에 숨겨진 기적 같은 효능과 바나나의 숙성 정도, 즉 색깔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건강상 효능, 그리고 바나나와 함께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되는 음식에 대해 모두 바로 알아볼게요. 매우 중요한 내용이니 끝까지 잘 시청해주세요.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건강지식 채널 H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바나나의 기적 같은 효능 5가지. 첫째, 암 예방. 바나나가 암 예방에 좋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바나나는 숙성 과정에서 항암 효과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슈퍼마켓에서 구매할 때 노란색을 띠는 바나나는 몇 일간 상온에 두면 검은 반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검은 반점을 슈가 스포지라고 부르는데 바나나에 이 반점이 많아질수록 당도가 높아지는데요. 그런데 당도가 높아지는 것 외에도 이렇게 숙성된 바나나는 건강에 더욱 좋다고 합니다. 특히 숙성 바나나에는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으며 이러한 항암 효과는 숙성되지 않은 바나나에 비해 훨씬 더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바나나를 구매한 후 바로 섭취하기보다는 집에서 일정 기간 숙성시켜서 먹는 것이 건강에 더욱 좋습니다. 둘째, 노화 예방. 바나나는 또한 노화 방지에 좋습니다. 바나나는 비타민C와 E를 비롯해 망간과 같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성분들은 우리 몸의 활성산소로 인한 세포 노화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탄력 있는 피부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이러한 항산화제들은 면역 시스템을 강화하고 노화 과정을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2014년 Nutrition Journal에 실린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바나나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항산화 능력을 높이고 만성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셋째, 소화 건강 증진. 바나나는 소화하기 쉬워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며 비타민 B6도 다량 함유하고 있어 단백질의 합성과 분해를 돕습니다. 이는 특히 고기와 같은 단백질 식품을 섭취한 후 바나나를 먹으면 단백질 대사를 도와서 소화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또한 바나나는 위산을 중화시키는 효과가 있어 속쓰림을 경감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바나나는 위 건강뿐만 아니고 장 건강에도 매우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바나나에는 펙틴과 같은 식이섬유가 풍부해 장내에서 수분과 결합하여 대변을 부드럽게 만들고 변비 예방에도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바나나 속의 식이섬유는 장 건강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이며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단이 대장암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넷째, 혈압 조절. 많은 연구에 따르면 고칼륨 식단이 혈압을 줄이고 뇌졸중 위험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이라고 하는데요. 바나나 속 풍부한 칼륨은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칼륨은 체내 나트륨 축적을 감소시켜 혈압을 조절하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이고 더 나아가 칼륨은 심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미네랄입니다.
바나나에는 심장 건강에 좋은 식이섬유 또한 풍부합니다. 따라서 바나나를 규칙적으로 섭취하면 심장 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다섯째, 스트레스 및 우울감 완화. 바나나는 신체 건강뿐만 아니고 우울증, 불면증 같은 정신 건강에도 크게 도움을 주는 것으로 많은 연구에서 밝혀졌는데요. 바나나에 포함된 트립토판이 세로토닌으로 변환되는 과정은 기분을 좋게 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해요. 실제로 비타민 B6이 풍부한 식단이 우울증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가 있는데요. 바나나에 들어있는 비타민 B6은 우울감과 스트레스를 완화시킬 뿐만 아니고 뇌 건강을 지원하며 기억력 개선에도 좋다고 합니다. 바나나에는 또한 마그네슘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만약 눈 밑이 자주 떨린다면 이는 마그네슘 부족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바나나에 풍부한 마그네슘은 눈 떨림 증상을 완화하고 우울증, 초조함, 불안감과 같은 증상에도 도움을 줍니다. 여섯째, 불면증 완화. 마지막으로, 또한 바나나는 불면증에 매우 좋은 식품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바나나에 함유된 트립토판은 세로토닌 생산을 도와 스트레스 감소와 수면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바나나에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을 증가시키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따라서 불면증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바나나를 꾸준히 섭취하면 멜라토닌 수치를 증가시켜 불면증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바나나의 보약보다 좋은 효능 6가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그러면 바나나는 숙성 단계에 따라 어떤 효능이 있을까요? 바나나의 숙성 단계는 껍질의 색과 질감에 따라 크게 구분할 수 있으며 각 단계별로 다른 영양적 이점을 제공하는데요. 바로 알아볼게요. 바나나의 숙성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효능. 첫째, 아직 덜 익은 녹색 바나나. 녹색 바나나는 저항성 전분 함량이 높아 소화 속도를 늦추고 혈당 수치의 급격한 상승을 방지합니다. 저항성 전분은 장내 유익한 미생물의 건강을 지원하고 포만감을 높여주어 혈당 관리나 장 건강 개선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특히 좋은 성분인데요. 실제로 녹색 바나나는 노란 바나나에 비해 저항성 전분을 약 20배 더 함유하고 있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은 노란 바나나 대신에 녹색 바나나를 드시면 좋습니다. 또한 저항성 전분은 대장 건강과 암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연구에 따르면 녹색 바나나를 매일 섭취하는 것이 대장암 위험을 줄일 수 있으며 유전성 대장암인 린치 증후군의 예방에도 효과적일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에게도 녹색 바나나를 추천하는데요. 저항성 전분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식욕을 억제하고 신진대사를 촉진하여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둘째, 적당히 익은 노란색 바나나. 소화에 문제가 있다면 노란색 바나나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바나나가 익으면서 저항성 전분은 당분으로 변환되는데 이 과정에서 저항성 전분의 양이 줄어들어 소화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특히 소화력이 약하거나 가스가 자주 차는 분들에게 노란색 바나나는 더욱 추천됩니다. 노랗게 익은 바나나는 비타민 A, B, C와 같은 중요한 비타민과 철분, 마그네슘, 망간, 칼륨 등 몸에 이로운 영양소가 더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영양소는 바나나를 소화하기 쉽게 만들고 즉각적인 에너지 공급을 가능하게 하며 전반적인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셋째, 노란색의 검은 반점이 보이는 잘 익은 바나나. 검은 반점이 있는 바나나는 단맛이 더 풍부하고 항산화 물질도 많이 함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검은 반점은 바나나가 숙성되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데 이는 바나나 내에 항산화 물질이 증가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해요. 이 갈색점들은 면역 체계를 강화시키는 작은 부스터 역할을 하며 종양괴사 인자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면역력 증진에 좋습니다. 또한 특정 암에 대한 면역력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잘 익은 바나나는 매우 부드럽고 당분이 많아 베이킹이나 스무디 만들기에 이상적인데요. 하지만 잘 익은 바나나는 혈당 수치에 민감한 사람들은 섭취량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변비가 있다면 잘 익은 바나나를 선택하는 것이 변비 증상을 악화시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바나나를 건강에 최적으로 활용하려면
적당히 익어서 노란색의 검은 반점이 조금 생긴 시점에 먹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때 바나나는 최적의 맛과 함께 영양소 밸런스를 제공합니다. 바나나는 단독으로 먹어도 좋지만 바나나와 함께 먹으면 건강에 더 좋은 효과를 줄 수 있는 음식들이 있는데요. 이 조합은 바나나의 효능을 극대화시키고 서로의 영양소를 보완한다고 해요. 다섯 가지 바로 알아볼게요. 바나나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다섯 가지. 첫째, 요거트. 바나나와 요거트를 함께 먹는 것은 소화 건강 개선을 극대화하는데요. 이 조합은 바나나의 식이섬유와 요거트의 프로바이오틱스가 만나 둘을 함께 섭취함으로써 장내 유익한 박테리아의 성장을 촉진하고 소화 과정을 개선할 수 있다고 해요. 바나나를 요거트에 넣어 먹으면 아침 식사나 간식으로 완벽하며 이 조합이 제공하는 단백질과 에너지는 하루 종일 활력을 유지하는 데도 좋습니다. 둘째, 귀리. 귀리와 바나나를 함께 섭취하면 복합 탄수화물과 식이섬유가 풍부해져 칼로리는 낮지만 오랫동안 포만감을 유지할 수 있어 다이어트에 좋습니다. 풍부한 식이섬유는 또한 변비 예방과 대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귀리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베타글루칸을 함유하고 있어 심장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칼륨이 풍부한 바나나와 함께 섭취하면 심혈관 건강에 더 좋습니다. 셋째, 견과류. 아몬드나 호두 같은 견과류에는 건강한 지방, 단백질, 그리고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데요. 바나나와 함께 섭취하면 에너지 수준을 높이고 심장 건강을 지원하며 역시 오랫동안 포만감을 줍니다. 또한 견과류는 뇌 건강에도 좋습니다. 넷째, 피넛버터. 땅콩버터와 바나나의 조합은 맛있을 뿐만 아니라 땅콩버터의 건강한 단백질이 바나나의 탄수화물과 잘 어우러져 에너지를 제공하고 특히 운동 전후에 좋은 에너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바나나를 땅콩버터하고 먹을 경우 근육 회복에도 좋다고 하는데요. 바나나의 칼륨은 근육 경련을 예방하고 피넛버터의 단백질은 근육 회복을 돕는다고 합니다. 다섯째, 계피. 바나나의 계피를 뿌려 먹으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계피는 혈당 수준을 안정시키는데 크게 효과가 있으며 바나나와 함께 섭취하면 맛도 좋습니다. 이러한 조합들은 바나나의 영양 가치를 극대화하고 건강한 식단의 다양성을 더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바나나의 효능과 바나나의 숙성 상태에 따른 특별한 효능, 함께 먹으면 효능이 배가 되는 음식까지 모두 알아보았는데요. 다양하게 바나나를 활용하면서 여러분의 식단에 균형을 더해보세요. 매일 바나나 한 개를 섭취하는 것이 우리의 건강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직접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고 유익하셨나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른 음식들의 숨겨진 효능과 주의점 밑먹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고 싶으시면 채널 방문 부탁드립니다.